다음 소식입니다. 승차 공유 기업인 쏘카가 중고차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보유 중인 차량을 온라인 플랫폼으로 판매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역시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쏘카가 중고차 판매 시장에도 뛰어들었다고요? 쏘카가 오늘 오후부터 자사의 중고차를 판매하는 온라인 플랫폼 퀘스팅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기존에는 공매와 경매 등을 통해 중고차를 처분했지만 앞으로는 퀘스팅에서 직접 판매한다는 겁니다. 뭐 이게 기존 중고차 기업들과 다른 점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우선 쏘카 회원이면 마음에 드는 차를 24시간 또는 48시간 미리 타보고 직접 검증하고 나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때 드는 이용료는 보험료와 주행요금 등이 포함된 금액으로 최종 구매할 경우 가격에서 할인됩니다. 쏘카는 우선 투싼과 스포티지, 아반떼 등을 판매하고 점차 차종과 차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유통과정을 최소화한 만큼 차량 가격은 시장가보다 평균 10% 이상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량 조회부터 구매까지 모든 과정은 비대면으로 이뤄집니다. 네, 최근 자동차 업계에서 보면 현대자동차도 중고차 시장에 진출을 선언을 했는데 앞으로 좀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현재 국내의 중고차 시장은 20조 원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대차의 진출에 이어 공유업체 쏘카까지 들어오게 되면 중고차 시장 성장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판매업체는 위기겠지만 중고차에 대한 불신이 높은 상황을 볼 때 현대차나 쏘카 진출이 소비자를 위한 시장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